따디야! 편지 왔어! 편지가 왔다고! 와, 편지다 편지! 자, 다이가 보낸 편지네. 와, 빨리 읽어보자. 알았어. 자, 짜잔! 나라님, 제가 식물원에 갔는데 엄청 신기한 걸 봤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엄청 예쁜 꽃이 물에 둥둥 떠 있어요. 꽃이 어떻게 물에 떠서 자랄 수가 있죠? 이게 무슨 꽃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 아, 다이가 불의 옥잠을 봤구나. 어? 불의 옥잠? 응, 다이가 궁금해한 꽃의 이름은 바로 불의 옥잠이야. 어? 물에 뜨는 불의 옥잠. 불의 옥잠? 응. 하, 이름 참 이상하죠? 그치? 불의 옥잠에서 불에는 물고기가 물에 뜰 수 있게 도와주는 물고기의 공기주머니야. 그리고 옥잠은 옥으로 예쁘게 만들어진 머리에 꽂는 비녀를 뜻해. 그래서 물에 뜬다는 의미에서 불에, 그리고 꽃이 핀 모습이 예쁜 비녀 같다고 해서 옥잠. 두 단어를 합쳐서 불의 옥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하, 그래서 불의 옥잠이구나. 와, 물에 떠 있는 꽃이라니 진짜 신기하다. 꽃이. 어. 아,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불의 옥잠 보고 싶어? 좋았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나갔다 올게. 알았어, 빨리 갔다 와. 불의 옥잠. 꽃은? 꽃은 어디 있어? 아, 불의 옥잠의 꽃은 8, 9월에만 피기 때문에 아직은 꽃이 안 피고 크기도 이렇게 작아.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그치? 저 동글동글한 게 있어. 나도 정말 잘 봤어. 이 동글동글한 부분을 바로 입자루라고 해. 이 입자루 덕분에 이 불의 옥잠이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는 거야. 입자루 때문에 떠 있는 거라고? 어? 우와! 우와! 진짜네. 바닥까지 눌렀는데도 다시 올라와. 신기하지? 자. 입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나? 왜 뜨는 거야, 나라야? 왜? 왜? 왜 떠? 나도야, 너 물 위에 뜨고 싶을 때 어떻게 해? 나? 나는 튜브에 타지. 맞아, 바로 그거야. 자, 이 입자루를 바로 그 튜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입자루가 어떻게 튜브가 돼? 튜브 안에 공기가 들어있듯이 이 입자루 안에도 공기가 들어있어. 안에 공기가 있으면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거든. 공기가 들어있어서 뜨는 거구나. 나도 이제 정확히 알았어. 나도 대단한데. 그럼 여기서 퀴즈.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문제를 맞춰봐요. 자, 이 빈 물병과 돌 중에 어떤 게 물 위에 뜨고 어떤 게 물 아래로 가라앉을까요? 나 알아. 돌은 가라앉고 물병은 떠. 과연 그럴까? 나두가 정답을 맞췄는지 한번 바로 확인해볼게요. 자, 일단 빈 물병부터 들어갑니다. 정답이 맞을까요? 하나, 둘, 셋, 봉당! 뜬다, 맞췄어. 예. 예, 나도 대단한데. 친구들, 이 물병 안에는 물 대신 공기가 들어있어서 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돌은 어떻게 될까요? 에이, 돌은 무조건 가라앉지. 물놀이 가면 물 속에 돌이 엄청 많은. 돌이 떴어!
뭐야 돌이야 뭐야. 자, 나두가 봤던 돌들은 이렇게 와 이렇게 봉당. 어 맞아 봉당. 이거야 이거 다 가라앉잖아. 다 똑같은 돌인데 왜 이 돌만 떠? 나두야 다 같은 돌이 아니야. 자 잘 어? 보면 이 두 개의 돌은 달라. 어? 자 나두가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볼래? 다른 점? 어디? 짜자자. 이 돌에는 구멍들이 막 있어. 맞았어. 이 돌 안엔 구멍이 엄청 많지? 응. 이 구멍 안으로 공기들이 쏙쏙 들어가서 돌이 불의 옥잠처럼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불의 옥잠의 입자루 안에도 공기가 들어있거든. 어? 구멍이 뚫려 있다고? 어! 친구들, 불의 옥잠의 입자루에는 자, 정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을까요? 보기엔 그냥 매끈매끈한데. 그렇지, 겉으로 보기엔 그냥 매끈매끈하니까 우리 속을 잘라서 한번 확인해볼까? 자, 일단 가로로 불의 옥잠의 반을 잘라볼게. 친구들, 칼은 위험하니까 쓸 때 조심조심 써야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자, 나두 거, 이건 나라 거. 아까 그 돌처럼 뿅뿅뿅뿅뿅 구멍이 뚫려 있어. 뽕뽕뽕뽕뽕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지. 그럼 우리 세로로도 한번 잘라볼까? 자, 옥잠을 잡고 조심조심 세로로 자르면 따다단. 나두야, 자세히 보면 공기 구멍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어. 어? 그런가? 우와, 줄을 맞춰 있는 것 같아. 우와. 신기하지? 이럴 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지. 이렇게 더 얇게 반으로 썰어주는 거야. 아, 어디? 자, 확대해놓고 보면. 우와. 우와. 엄청 잘 보인다. 우와. 신기하지. 우와, 요 안에 다 공기가 들어 있어? 그럼 구멍 안에는 공기들이 다 들어 있지. 자, 그래서 이 자른 입자루를 물 속에 넣고 꾹 눌러주면, 자 봐봐, 안에 있던 공기들이 물 위로 뽀글뽀글 올라간다. 보여줄게. 어디? 자, 간다. 우와, 방울들이 엄청 많이 올라온다. 우와, 정말 안에 공기가 있었어. 나두야, 우리 이걸로 비눗방울 놀이 해볼까? 우와, 좋아. 비눗방울, 좋아, 빨리. 좋았어. 그럼 두근두근 방방. 우와. 자, 이렇게 얇게 자른 불의 옥잠에 이 비눗물을 묻히면, 자, 이걸로 비눗방울 놀이를 해볼 거야. 와, 재밌겠다. 나두야, 내가 먼저 불어볼게. 어? 자, 비눗방울을 묻힌 뒤, 자, 기대된다. 비눗방울이 얼만큼 나올까? 우와, 멋지다. 나도 해볼래. 나도 불어봐. 응. 우와, 나도 진짜 나와. 친구들, 오늘은 물 위에 뜨는 꽃 불의 옥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불에옥잠의 속이 이렇게 생겼다니 정말 정말 신기하죠? 그럼 다음엔 또 어떤 사연이 찾아올지 두근두근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이만 실험 방문을 닫을게요. 친구들 안녕! 나도 우리에 뜨고 싶다.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비야, 너 감기 아직 다 안 나았어? 다 나았는데 아직 가끔씩 재채기가 나와. 아, 그랬구나. 편지 왔습니다. 편지다! 편지다!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을까? 두근두근. 나디야, 내가 읽어볼게.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민준이에요. 나라과학자님,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엄마 심장소리가 들려요. 두근두근.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요. 엄마 심장소리를 더 크게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위대한 과학자 나라님이 꼭 알려주세요. 심장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싶다고? 좋았어! 이번에도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님만 믿고 따라오라고! 소리를 크게 듣고 싶어요. 심장 소리가 진짜 들려? 응. 그래? 나도 들어볼래. 나도. 들어봐. 나라 심장 소리. 우와. 진짜 들리네. 근데 진짜 작게 들린다. 어떻게 하면 심장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을까? 소리를 잘 들리게 하는 거 없어? 소리를 잘 들리게 하는 거라. 뭐가 있을까? 나도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야. 방방. 어디 가? 벨레레레레레 뭐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전화? 여보세요? 나도야, 나야. 위대한 과학자 나라야. 내 말 들려? 나도야, 너도 아무 말이나 해봐. 내 말도 들려? 아주 잘 들려. 우와, 신기하다. 나라가 없는데도 목소리가 엄청 잘 들려. 우와. 나라야, 어디에 있었어? 나 재료방에 있었지. 근데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잘 들렸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건 나라의 소리를 나두에게 전달해준 이 종이컵 실 전화기 덕분이지. 종이컵 실 전화기? 응, 이 실이 내 목소리를 반대편 종이컵으로 전달해준 거야. 실이 소리를 전달해? 응. 원래 소리는 어떤 물체가 떨리면서 생기는 건데 평소에는 이 떨림이 공기를 통해서 전달돼. 그런데 이렇게 종이컵 실 전화기에 소리를 내면 소리의 떨림이 실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실은 공기보다 소리를 더 잘 전달하거든. 그래서 다른 방에 있던 나두가 내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안 보이는데도 잘 들렸구나. 맞아. 다시 해볼래. 해봐. 해봐. 우와. 진짜 잘 들린다. 그러면 심장 소리도 들리나? 자, 해볼게. 우와.
우와, 들린다, 들려. 나비야, 내 심장 소리 들려? 어. 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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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근. 잘 들려. 아,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꼭 병원 놀이 하는 것 같다. 그치? 그치? 응. 아, 나두야. 내가 청진기 만들어줄까? 어? 청진기? 응. 청진기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소리를 전달해줄 긴 줄만 있으면 얼마든지 청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아하. 메라야? 난 전화기도 만들고 청진기도 만들 줄 아는 위대한 과학자 나라님이시니까. 친구들, 오늘은 깔때기를 이용해서 청진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어? 깔때기로? 응! 작은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이 깔때기로 소리를 모아주는 거지. 어허! 빨리 만들어서 들어보고 싶다! 친구들도 심장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청진기 다 함께 만들어봐요! 풍선 끝부분을 쓱쓱쓱쓱 잘라서 깔때기에 쏙! 그 다음 종이컵 전화기의 실처럼 소리의 떨림을 전달시켜줄 이 고무관을 깔때기에 꼼꼼히 붙여줄게요. 마지막으로 귀에 잘 꽂을 수 있게 마개만 쏙쏙 꽂아주면 짜잔! 청진기 완성! 와하! 청진기다. 나도가 들어볼래. 아, 그럴래? 자, 줘봐. 됐다. 네. 나도 병원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나라님? 갑자기 병원 놀이? 좋았어. 나도 선생님,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왔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 청진기로 진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와, 들린다, 들려. 나비야, 내 심장 소리 들려? 두근두근 두근두근. 엄청 잘 들려. 나라도 들어봐. 나비야, 너도 숨을 후, 하, 후, 하 이렇게 쉬어봐. 알았어. 미안. 소리 엄청 컸지? 장난 아니었어, 나도야. 나 하늘에서 천둥 치는 줄 알았다니까. 이 청진기로 나도 재채기 소리 들으니까 아, 근데 정말 청진기를 만들 수 있다니 진짜 신기하다. 이 고무관이 소리를 전달해 주는 거야? 맞아. 아까 종이컵 실 전화기에서 이 실을 타고 목소리가 우리 귀로 들어왔지? 아하. 이 청진기도 똑같아. 오. 심장 소리의 떨림을 깔때기가 모아주고 고무관을 통해 쭉쭉쭉쭉 우리 귀로 전달되는 거지. 우리 민준이한테 실 전화기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청진기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자. 전화놀이도 하고 심장소리도 듣고. 민준이가 엄청 좋아하겠다. 좋아 좋아, 얼른 민준이한테 가자. 가자 나비야, 얼른아. 민준아. 친구들, 오늘은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청진기를 만들어봤어요. 어때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했죠? 그럼 다음엔 어떤 사연이 찾아올지 두근두근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이만 실험방 문을 닫을게요. 친구들 안녕! 두근두근 두근두근 야호! 와우! 야호!